마음이 맞으면 친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기 손님들. 저번에 이거 와야 돼요. 아니요, 말로 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1번 승빈 읽고 얘기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내가 나타날 때 너는 사진을 빨리 찍어야 한다. 그렇죠. 나 계속해서 2번. 그래서 뭔 소린지 얘기해줄요? 내가 나타난다. 햇빛이 빛바늘 속으로 들어갈 오케이, 계속해서 3번. 일단 먼저 읽어야죠. 네.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그렇죠. 그들의 서로의 퍼파리한 얘기는 품 속에서 잡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예? 네? 뭐? 어, 그건 알겠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딱 오면 알겠어? 2번 지났는데요? 어? 2번 지났는데? 집에서도 할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엄마는 집에서 한글 표현하지 말라 하는데요. 아, 그럼 엄마 보고 시간 재달라 그래. 예? 어, 엄마 보고 시간 재달라 그래. 인스타그램으로 사진 가요? 네, 오늘은 어쩔 수가 없네요. 나 오늘 말할 테스트 안 했어요. 네. 다음에 하려. 어, 내 펜 떨어뜨려서 없었다. 어, 내 펜 놀랐어. 아, 이거 뭐야? 살았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4번. 그렇죠. 그래서 뭔 소리? 그들의 노래 부르는 것을 마칠 때 그들은 너무 피곤하실 거야. 오케이, 계속해서 5번. 오케이, 뭔 소리? 근데 나 찍은 거 안 보여줄 거야. 찍은 거 찍어봐. 오케이. 어디가 틀렸죠? 오케이. 몇 명의 사람들이란 말이 어딨어요? Someone이 몇 명의 사람들입니까? Some people이 몇 명의 사람들 아니에요? 예. Someone은 누군가죠, 누군가. 몇 명의 사람들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몇 명의 사람들이면, 이게 만약에 뜻이 몇 명의 사람들이라 뜻이면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데이죠. 그러면 데이인데 이거겠냐? 응? 누군가죠, 이게 누군가. 있습니까? 이건 he나 she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이 someone이 남자라면 he인 거고 여자라면 she인 거죠. 오케이, 계속 6번. 그래서 그렇죠. 그거 경기도 중 부상을 당한 이후에 had to stop playing. 플레이 하는 것을 멈춰야 했다. 오케이, 계속해서 7번. 너가 시사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너는 기본적인 기술을 배워야만 해. 오케이, 그래서 지인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네가 기본적인 기술을 배우기 전에 너는 아 참 네가 저 슛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너는 기본적 기술을 배워야만 한다. 이 대답 듣고 싶어. 웬 오케이, 이게 누가 뭐뭐 한다지. 응.
맞든 틀리든 막 해. 배우는 학생이야, 선생이 아니라. 땡땅 뽀 뺨 When do 아 들리게 When do you learn the basic skills. 오케이 또 진미 생각. 또 이거랑 똑같이 when do I 아아 do you 대신 아 when do I learn the basic skill. 그러니까 이걸 한글로 다 쓸게요. 네가 슛 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너는 기본적 기술들을 배워야만 한다잖아. 오케이 이대가 듣고 싶어. 네가 슛하는 법 배우기 전에 너 기본적 기술들을 배워야만 해.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 부분을 말하는데 뒤에 차가 지나가서 빵 그래서 안 들렸어. 어? 지금 코치가 이렇게 딱 써갖고 이제 선수들이야 야 니들 어? 슛하는 법 배우기 전에 기본적 기술부터 배워야지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앞에 부분 말할 때 나 혼자 지나가서 안 들렸다고. 그래서 지희가 손 딱 들고 뭐라 그래. 제가 언제 기본적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요? 라고 물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말 여기까지 우리말적인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는 부분이고 저기요 저요? 아니 말로 해서는 안 돼? 어? 적당이라는 게 있으라 했지 내가. 어? 자 그러면 여기에 have to learn 했듯이 배워야만 한다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앤데 그치 그쵸. 근데 지민이가 아주 창의적으로 잘해줬어. 오 그쵸 이렇게 해도 되죠. 얘하고 얘하고 같은 뜻이니까 그쵸 이렇게 해도 이거 아주 좋죠. 그쵸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이게 그거잖아. 그쵸 여기 뭐가 여기 뒤에 뭐 숨어있는 거 안 보여? 보여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When do I 빠져나갔어. 빠져나갔어. 해보면 형태가 변한 형태야. 원래 형태 그대로야. 그럼 그대로 또 쓰면 되는 거야 그냥. When do I have to learn the basic skills? 이렇게 하면 된다고. When do I have to learn the basic skills? 이게 제가 저 언제 기본적 기술을 배워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 거라고. When do I have to learn? 언제 배워야만 해요? When do I have to learn?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게 계속해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가서 다른 거 배운 게 아니고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됐습니까? 중학교 때 뭐 특별한 거 배운 거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것도 그거 하겠죠. 그럼 뭐 he had to stop playing after he got injured during a game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민이 생각할 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 것 같아? 좀 더 크게. 여보세요? 대신에 did로 바꿔. When did you have to stop playing? 이렇게. 오케이. 또 지인 생각은. When 누구로? Does he stop playing? When does he stop playing?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승빈의 생각은 When does he have to stop playing? When does he
넌 뭐? Have to stop. Stop playing 일 것 같다. 자, 그러면 이것도 끊어있으면 he had to stop. 여기 하다시가 똑같은 글씨로 써있지만 여러분들 눈에서 만약에 형광펜이 발사된다, 레이저가 발사된다면 누가? 그가 뭐한다? had to stop. 멈춰야만 했었다 이러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그쵸? After he got injured. 그러면 이거 뭐 그가 뭐 취업 도중 다친 이후에 그는 좀 플레이하는 것을 멈춰야만 했었다 이렇게 돼있죠? 그럼 이따 또 그 when에 대한 대답일 거고 when으로 보냈어. 그러면 얘가 거기서 많이 보던 애들이고 원래 형태가 뭐야? 원래 형태가 have인데 그러면 이 have 속에 뭐가 들어갔길래 이 형태가 되어서 나타난 건? 응? does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has는 어떡하지? 어? has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has는? 뭐에다 뭐 집어넣은 거야? have 속에 does가 들어가서 has가 튀어나온 거죠? 그럼 head는? 어디 갔어? head는? head는 뭐 속에 뭐가 들어간 거야? have 속에 did가 들어간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did가 빠져나가면서? did가 빠져나가면서? 예, 어머님. 예, 예. 여기 혹시 목걸이 본 사람 있나? 아, 아, 목도리, 목도리. 아, 예. 야. 예, 있습니다. 여기 자기 보인 사람, 이 목도리. 진짜 없죠? 예,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예요? 그런 자, 그러니까 그는 멈춰야만 했습니다. 플레이하는 것을 그가 취업도 다친 이후로. 그럼 언제 그는 누구는 너는 언제 멈춰야만 했었냐? 그는 언제 멈춰야만 했습니까요? 그는 언제 멈춰야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올 이유는 없죠. 됐습니까? 그러면 더즈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have to를 없애버립니다. 도대체 왜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have to가 왜 사라지는지. 그래서 얘만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죠. When did he have to stop playing? 됐습니까? 과거에 언제 플레이를 멈춰야만 했었니가 되는 거죠. 선생님, 어제부터 해서 실제로 계속해서 똑같은 거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제 아직 완성은 안 됐는데, 예, 완성은 안 됐는데, 뭐 하나, 예, 여러분들 때문에 뭘 하나 만들어 보고 있어요. 될려나? 어떻게 만들면 될까? 예, 뭐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얘는 보니까, 하다에 S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빨간색이 삐져 보이지? 그치? 네. 이거는 겹쳐 놓은 거지 내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3차원적으로 설명하기 힘드니까 뭐 이것도 하고 아니면 이걸 뭐 프린트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겹쳐서 보여줄까 뭐 이렇게 싶기도 하고. 이거 두 개를 겹쳐 놓은 건데 이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아? 두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 뒤에는 뭐가 숨어있겠어? 이 뒤에는? 디디는. 어이구 말은 잘하네. 그렇지? 얘들 뒤에는 왜 빨리 겹쳐있는 게 없을까? 비동사니까.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얘들은 뭘 모아놓은 거예요? 조동사들 모아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너는 왜 있냐? 그렇죠? 일반적으로 많이 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그래서 무슨 원칙? 육하 원칙이죠. 모든 문장, 이 세상에 어떤 언어든 공통점이 있으니 그게 바로 뭐냐? 어떤 문장에다가 여섯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토막으로 뭐 할 수 있다? 자, 그게 몽고어든 태국어든 영어든 소련, 뭐 러시아어든 상관없이 이건 공통이야.
됐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여섯 가지가 궁금한 존재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들이 담겨 있는 게 사람들이 쓰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뭐 문장 만들어 보고 잘라 보고 만들어 보고 뭐 예 안녕하세요. 몇 가지 아이디어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그다음에 5번은 좀 이따 아 5번 지금 할까? 이따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거 when they finish singing they get too tired. 그들이 노래하는 것을 마쳤을 때 그들은 너무 피곤해진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승빈이 먼저 해 볼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they finish singing when do they get too tired 이거 같다. 오케이. 또 지민 생각은? 지민 생각은? 똑같습니까? 자, 이 뒤에 뭐가 숨어 있는 게 보였던 모양이죠? 그렇죠. 여기에 있던 둘을 꺼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그들은 너무 피곤해집니까? 했더니 when they finish singing 노래하는 것을 마무리했을 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문장에도 뭐가 보이나요? 그쵸? 끊을게 하면 after they do all the activities 그들이 모든 활동을 마친 후에 they fall asleep 그들은 뭐한다? 잠든다. 오케이. 어디서? in each other's arms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지인이 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they today fell 오? 그대로 fall asleep when do they fall asleep in each other's arms 이렇게 할 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팀이 생각은 when, 말을 해주세요.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또 승민 생각은 하나도 안 들려요. 네, 똑같아요. 뭐라고? When do they fall asleep in each other's arms? 오케이, 그렇죠. 이건 좋아요. 그럼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됐습니까? 왜? 이게 다야. 중학교 1학년 때 하는 게 이것만 할 줄 알면 땡이야. 어? 여기 뭐 투두 좀 하고 두잉 좀 하고 뭐 그게 저희한테 어? 그게 저 많게 쪽으로 줘.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거죠.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거 5학년 거야. 어 이거 5학년 거야. 아이 죄송할 건 없고요. 자, 수학하고 영어는 다른 과목이야. 어, 수학은 몇 학년 거, 몇 학년 거, 몇 학년 거 이렇게 딱딱 나눠 있죠. 나눗셈, 여러분들 몇 학년 때 배웠어요? 2학년? 에? 2학년 2학년 때는 일단 1학기 때는 더, 아니, 더셈, 뺄셈 하고, 그 다음에 곱셈, 구구단 열심히 외우지. 1학년 때 더셈, 뺄셈. 2학년 때 곱셈 하고, 구구단 하고, 더셈 뺄셈 하고, 이제 올라가면 두 자릿수 곱셈 하고, 나눗셈 뭐 이렇게 하겠지 뭐. 맞아. 2학년 때 그렇게 계속 오케이. 그 다음에, I show up when the sunlight goes into the drops. 이 대답 듣고 싶어. 다 같이 준비됐습니까? 그쵸? 시작. When do you show up? When do you show up? 너 언제 나타나니? 어? 그 다음에 요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나타날 때 너는 좀 빠르게 급하게 사진을 찍어야만 한다. 찍을 필요가 있다 이러고 있는데요. 이 대답 듣고 싶어. 자,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먼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 드는 사람.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다. 딴 사람 없습니까? 이거 왜 물어볼까요? 왜 물어본 것 같아? 자신감에 대한 얘기다. 오케이. 어, 먼저 해보세요. When do I need to take a picture quickly? 왔다. 또 지인 생각은? When do I need to take a picture?
When do I need to take a picture quickly? 또 지민 생각은? 오, 뭐 어떻게 같은데? 응. When do I need to take a picture quickly?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5번은 안 한 거 빼놨는데 5번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Today you should be careful when someone sends one song. 왜 빼놨을까요? Should. 그렇죠. Should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녀석을 여기다 넣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You should be careful today when someone sends one song. 이렇게 해놓고 문단말 만들면 되는 거예요. Today가 여기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준비됐죠? 저 지민 어? 그렇죠. When someone says one song. 자, 오늘날 너는 조심해야 돼. 누군가가 swansong이라고 말을 할 때 그러면 오늘날 저는 언제 조심해야 되는데요? 라고 묻는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민이 생각할 때 이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en? I When should I be careful today? 것 같다. 또 지인이 생각할 때는 자, 여기 today가 여기 있는 건 의문문에서 정상적인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들라고 한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아, 그러면 When? When? Today. When should I be careful today? 것 같다. 또 When should I be careful today? 비가 원래로 와야 돼요? 몰라. 내가 물어봤는데 나한테 또 물어보면 어떡해. When should I be careful today? When should I be careful today? 라고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When should I be carefu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만 조동사가 있는 경우고 나머지는 형광펜으로 칠해보면 show 그 다음에 fall get 그 다음에 should be careful 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had to stop 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have to learn 인 거죠. 그럼 이 안에 여러분들이 묻거나 또는 not을 넣고 싶을 때 뭐를 써먹으면 되는 거야? 두고 여기는 뭐가 보여? 뒤에 did고 얘는 should를 쓰는 거고 얘는 뭐가 보여? 두가 보일 거고 얘는 두가 보일 거고 얘 두고 두두두두가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예? 대통령어. 예, 알겠습니다. 건의가 들어왔네요. 웬일로. I was shocked. 들어볼까요? Sho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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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영국 발음하고 미국 발음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왜 달라요? 내가 자 예전에 우리 제주도 놀러 가서 한 번씩 이렇게 관광버스 타면 제주도 아저씨들이 제주도 사투리로 뭐라고 하죠. 다 알아듣죠. 그쵸? 아니요? 다 알아듣고 나도 제주도 말로 막 따라서 막 뭐 대답도 하고 막 그러죠. 아니요? 왜 그렇죠? 왜 안 되죠? 그러게요. 왜 안 되는 거지? 방언이라고 배워봤죠. 학교 시간에, 국어 시간에. 뭐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자, 심지어는 어떤지 알아요? 그 알파벳이라는 게 라틴어, 이거 라틴어라는 사람 라틴 문자로부터 올려 뭐야 이게 이것들이. 근데 이거 이 글자 있죠 이거. 네. 이거 뭐죠 여러분들? 재팬이죠. 근데 어떤 나라 사람들한테 이거 읽으라 그러면 야판입니다. 야판. 야판이라고 읽는다고 야판.
네가 그렇게. 그 다음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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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그렇지 이거 아이고 이거 잘못 썼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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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읽어요 이거 호나우드 이거 호나우드죠 이거 호나우드 어 이거 호나우드 이름이다 호나우드가 뭐 축구선수 축구선수 몰라 호나우드 호날두 호날두도 되죠 이거 근데 우리는 우리는 당연히 뭐라고 할 것 같아. 이거 로날드라고 했잖아, 로날드라고. 근데 이게 호날두라고. 이게. 아, 호날두. 이게 호날두라고 읽는다고. 호날두가 축구잖아. 이게 왜 호날두일까? 아리, 메시랑. 아리 무슨 소리 라이. 내고 있어, 이거. 흐 소리 내고 있잖아. 이게 왜 야판일까? J가, 아, 야, 에이. 그렇죠. Y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J가 Y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 딱 정해져 있는 발음 뭐 내 발음이 맞고 네 발음은 구리다 이건 초딩들이 하는 짓이에요 외국 회사 들어오면 노래도 이렇게 있습니까? 죽도록 이렇게 자 그래서 본부에서 충격받았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그렇죠. Here. 뭐 here를 들으면 listen to 이런 것도 있고요. Here. 오케이. 그 다음에 scene. Scene. 오케이. 그 다음에 I was shocked to see you singing. 그렇죠. I was shocked to see you singing. 하면 되겠죠. 이 말을 누구한테 해주고 싶어요? 여기요. 아, 오케이. I was shocked to hear you singing. Here you singing. I was shocked to hear you singing. Okay. 그래서 I was shocked to hear you singing 이러고 있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어떻게 해? 질문을 왜 하지? 저는 왜 충격받았니?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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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에 가고요. 어, 그걸 아는 사람들이 Why was you shocked를 합니까? 아. Why were you shocked? 됐습니까? 오케이, 너 왜 충격받았니? Why were you shocked to hear you singing?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보고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라고 할까요? 형용사 적용법 아니고 부사 적용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뭘 보고 부사라 했어요? 뭘 보고 부사? 또. 자, 그렇죠. 어찌시가 부사다. 근데 이것만으론 부족해 라고 했어. 하다시를 꾸며준다? 하다시는 하다시다를 꾸며. 또 얘기해야 돼? 그렇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고 했죠. 네. 그래서 why에 대한 대답이라는 부정사의 부사용법이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 나는 그걸 알고 충격받았어. I was shocked to know that. I was shocked to know that. 오케이. 그 다음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어. Hear the news. Hear the news. Result. News 아닐까요? Hear the news죠. I was shocked to hear the news. I was shocked to hear the news. 자, 계속해서 결과를 보고 충격받았어. I was shocked to hear. What's the result? Watch까지 갈까? I was shocked to see the results. 그니까 watch까지 갈 느낌은 아닌 것 같아. See the result.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고 난 그 장면을 보고 충격받았어. I was shocked
I was shocked to watch the scene. I was shocked to watch the scene. 오케이. 그 다음에 난 춤추는 너를 보고 충격받았어. I was shocked to see you dancing. I was shocked to see you dancing. 그렇지. I was shocked to see you dancing. 오케이.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였더라? Result. Result. Result가 어디 들어있었더라? I was shocked to see the result. Okay. 아, 잠깐만. 나이트 끝났네. Okay. 여기까지.